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R 지지플라투 데이터 시각화. 내용은 지지플라투 강의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벽돌, 시멘트, 나무 등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겠죠. 그래야 집이 튼튼하겠죠. 그 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집을 한번 짓는 데는 시간과 돈 많이 들 뿐 아니라 집을 잘못 지으면 고치기도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단어, 문법, 뭐 수거 이런 잘 배운 다음에 영화를 보기 해서 영화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 쉬운 영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영어를 배우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 후자 쉬운 영화, 만화 영화나 뭐 쉬운 영화를 보면서 영어 배우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영어로 된 소설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단어장에서 단어장으로 단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R을 배울 때요. R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영어랑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죠. 통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인데 R을 배울 때 R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들이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R에서 뭐 변수를 제거하고 함수를 설정하고 뭐 곱하고 나누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고 이런 걸 막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R을 잘 배운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R을 배운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한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R을 배우기 전에 시각화부터 먼저 했어요. 실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R을 해봤고 R 중에서 제일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서 그냥 그래프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좀 더 꾸미다 보니까 R에 대한 다른 그 명령어들을 조금씩 배운 거죠. 또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각화 중에서도 R 샤이니를 먼저 했어요. R을 모르면서 어떻게 R 샤이니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샤이니를 이용해서 먼저 시각화를 했고 그 시각화하면서 샤이니를 쓰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우고 R 무브도 배우고 또 GG 플라투 무브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쌓아갔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GG 플라투를 했습니다. 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R과 관련된 책을 쓴 게 이제 R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18년 5월이었네요. 지금 이걸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출판사에 들어가서. 이게 5월이었고요. 이거 한 다음에 2019년 이제 2월 달에 메타 분석을 갑니다. 이것도 R로 썼어요. 메타 분석에 관계된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그걸 쓰고 2개월 뒤에 예측 모형, 머신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8년, 19년이니까 이제 한 1년도 지난 거군요. 4월 달에 했다가 이거 그 다음에 그 R 데이터 시각화를 썼어요. 그게 9월 달이네요. 2018, 19, 이 사이에도 다른 책을 썼겠죠. 9월 달인데 이때만 해도 모든 걸 다 R 샤이니로 할 때요. R 문법 자체를 몰라요, 잘. R 샤이니로 모든 걸 다 만들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19년 하고 나서 2020년 보니까 1월 달에 R 통계됐어요. 그것도 역시 R 샤이니로 만든 겁니다. 그냥 그 문법으로 통계를 하는 게 아니라 R 샤이니를 만들고 저장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샤이니가 훨씬 익숙한 거예요. R보다 R 샤이니가 더 익숙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막 하다 보니까 지지플라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지지플라투 문법을 잘 알고 썼느냐? 아니에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어 문법을 다 모르지만 말을 하잖아요. 그처럼 저도 지지플라투 대충 말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좀 문법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온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지지플라투 플러스 알파. 지지플라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R 데이터 시각화 3권 마지막에 나왔네요. 저 같은 경우 보면 결국 마치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듯이 그냥 일단 말이 통하는 거죠. 아빠 뭐 먹어? 어디 가? 뭐 밥 먹어? 놀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대화를 하면서 말이 점점점 단문이 복문이 되고 주어가 더 좀 복잡해지고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가 관형사가 뭐 딱 붙게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R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바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순전히 그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도와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알샤니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알샤니를 통해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뭐 책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그럴 때 말을 조금만 더 도와줘서 조금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알 샤이니 강의를 축적했어요. 날짜는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제가 언제 강의할지 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알 샤이니 강의 들으셔도 좋고 제 알을 배우 그러니까 알을 배우기 위해서 알 샤이니를 먼저 배운다. 저는 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화를 배우기 위해서 알을 배운 다음에 지지 플라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지 플라투를 먼저 배우고 뒤에 알을 배운다. 저는 동의하고 추천합니다. 왜냐면 일단 결과물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응용하려고 하다 보면 동기력이 자꾸 생겨서 알 문법도 지지 플라투 문법도 이제 배우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알 샤이니 강의는 지금 날짜 정해졌고 지지 플라투 강의는 아직 날짜도 안 정해졌어요. 날짜도 안 정해졌고 했지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피부과인가? 영상의학과인가에서 지지 플라투 강의를 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한 강의를 한 3시간, 4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3시간이 되겠죠. 제가 옛날에 지지 플라투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안 좋고 그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동영상만 보고 잘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주고 피드백을 해줘야만 따라오신 분이 있어서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날짜가 정해지고 하게 되면 그 링크를 여기 유튜브에 달아놓겠습니다. 어쨌든 지지 플라투 강의를 준비했고 그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릴 거고 직접 실습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주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제 막 시작한 사람 그냥 알 스튜디오 정도만 깔았다 근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은 지지 플라투도 배우고 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컴퓨터 언어가 이보다 더 쉬워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알이나 파이썬 정도면 정말 쉽거든요. 제가 옛날 고3 때 배웠던 그 GW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GW 베이직보다 더 쉬워요, 이게. 베이직보다 더 쉬운 언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20년이 지났나, 30년이 지났나, 그 30년이 지난 사이에 거의 컴퓨터 언어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아주 발달했어요. 근데 일반 사용자가 보는 그 끄트머리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if문, for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몇 개가 그대로 쓰더라고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깊이들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두면 앞으로 30년 동안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어요. 비싼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데 R을 배우기를 추천드리고 R을 배울 때면 그냥 R이란 걸 자체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각화를 배우고 지지 플라투를 배우고 샤이니를 먼저 배우면서 R을 차츰차츰 배우는 것이 더 접근하기 쉽다. 마치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영어 배우는 것처럼 쉽다. 그냥 그런 말씀드리고 그 날짜 신청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엔 못 드리고 하여튼 그 달아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하여튼 신청하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